네, 열공 부산 격전지를 가다 열린광TV 13번째 마지막 이제 격전지가 되겠네요. 대미의 화룡점정을 이제 윤 후보님께서 예. 맞이하게 됐습니다. 진짜 부산이 디비지고 있는 네. 현장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도전하고 계시는 윤준호 후보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다른 지역은 참고적으로 다 디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네. 해운대가 지금 디비지고 있는지를 한번 직접 여기 그 바닥 민심을 매일매일 숙고 계시는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까? 끝났는데, 아. 단지 이제 형식상으로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아, 확인만 하면 된다. 된다. 와, 네. 야. 아까 제가 후보님 오시기 전에 이제 여기 뭐 캠프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지역이 또 항상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지난 21대 때 보면은 이제 막바지에 또 아, 서울이 저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부산은 뭐 여기 또 뭐 가신 분들 뭐 빨간 쪽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고서 좀 결집을 한다고 결집을 했다고 네. 하는데 예, 예.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알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네. 하나가 제가 4년 동안 매일 네. 하루에 100통씩 전화를 해가 2만 7천 명한테 전화했습니다. 4년 동안 매일이요? 예, 네,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2만 7천 명이요? 예, 예. 제가 창고에 딱 적어놨습니다. 딱 요런 것까지 기다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기네스북이 한번 신청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너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왜냐하면 보수들은 네. 기득권자 일제 요쪽에 그 이후로 쭉 어떤 친일 잔재의 세력들은 네. 끊임없이 우리 주도권을 틀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잡아야 될 내용들이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준비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2022년 12월 1일부터 내일 아침에 원도가이시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아침 인사를 네. 아, 하루도 안 놓치고 저는 하루도 안 빼고 16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1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놓치고 아, 아침 예, 인사를 당연하죠. 그럼 그 앞에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후보님을 얼굴을 네. 아니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에 차량이 1200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아, 제가 통계를 다 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운대울에서 인지로 보면 간첩이구나. 간첩이네. 그래서 계속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인지도로 뭐 올라가는데 네. 왜 지지도로는 홍수보다 떨어진다는 걸까? 없는 문책에서 하고 설명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럼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뭐 홍 후보는 같은 동료니까. 가장 존경하는 네. 후보가 네. 홍선우 후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또, 네. 다른 후보한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부산 민심이 지난 1월달, 2월달에는 좀 이렇게 약간 그 빨간당 쪽에 좀 우세지였다가 그렇죠. 윤석열 심판론이 대두가 되면서 확 기우기 시작하면서 부산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그렇죠. 지난 대파파동 사건 이후로 그렇죠. 아시다 대파 한 단에 875원 예. 그 이후로 이제 민세 파탄을 냈다 하면서 지금은 거의 부산이 이제 완전 뒤비지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 오고 있거든요. 예, 예. 해운대 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세 파탄에 관련된 얘기들이 막 뭐 유권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제 영도시에서 이제 끌고 백도시에서 기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가 잘 안 보입니다. 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잠재대가 있던 거죠. 그렇죠. 네. 민생들이 삶이 힘드니까 네. 특히 부산 민생이라는 것은 서울하고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까지도 네. 포함이 되니까 노인과 바다. 아, 오늘 아침에도 지금 눈물이 놀라가는데 네. 반년 농산물 시장에 갔는데 네. 왜 뭐 마트마 왜 지원해 주냐는 거예요. 마트마. 아, 마트마가 우리 여기는 왜 아무것도 없냐는 네, 거에 대해서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네. 물컥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참 그래서 국회의원 가서 다시 오겠다고 네. 내가 대책을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부산 경제는 수도권하고 또 다른 플러스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네. 정말 아 처참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네. 그 천대 기업이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네. 진짜 기본 먹고 살아야 된다. 이 기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21세기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21세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우리 부산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여기 다 눈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였고 네. 뭐 항만 해운 이쪽에 뭐 아시아 최고의 그렇죠. 도시였고 그렇죠. 그렇게 되게 잘 나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울컥하신 거군요 지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거의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또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 부산만 힘들겠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119대 29라는 119대 29 그쪽에 네. 엑스포에 네, 네. 대한 희망들을 걸고 거기에 부산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네. 한 줌 희망이 있었고 네. 그걸로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은 분위기를 몰아갔고 네. 부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몰아왔는데 네.
안에 이제 딱 가보니까 국민을 네. 속인 거잖아요. 네. 네. 거기 일단 분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이 없다는 거죠. 네. 거기 일단 희망이 네. 없는 부분을 다시 국민을 이제 정치는 통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같이 느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저 부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을 어떻게 다시 모아가지고 대안을 이제 내놓는가에 네. 대한 그런 가지 총체적인 우리 일거리를 생각하니까 저 또한 네. 책임감이 더 있어지는 거죠. 예. 그 지금 저희가 2박 3일 동안에 이제 부산의 주요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젊은 층은 이탈을 하고 노령화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급격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여기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여기 더 심각하죠. 해운대는 아. 보통 분들이 해운대 가면 이제 잘 사는 해운대, 이제 바닷가 해운대, 네. 그거는 이제 해안가 해운대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해운대의 장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륙 해운대는 반려 재송, 반송은 네. 상당히 이제 노인 인구 65세 인구가 네. 35%를 이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우리나라의 그 빈부 내지 뭡니까? 저 양극화 문제가 네. 그대로 지역에서도 좀 편중이 되어 있고, 단지 재송, 반려, 반송 주민들은 굉장히 행복한 관과 사람답다 합니까?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네. 그런 동네이긴 하나. 네.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네. 다른 데가 달라가지고, 특히 반송과 반일삼동은 부산에서 영주동이라든지 가재로 해가지고 강제로 이주된 지역이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국가가 필요해가지고 강제로 이주했는데, 국가는 4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배려와 배상과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낭패감과 국가에 대한 원망들, 우리는 뭐냐는 거죠. 네. 그래서 9평이나 11평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 네. 그럼 21세기에 맞지 않는 문화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게 단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분노들도 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에 내 온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목 서울 가라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정치를 하려면은 서울 가든지 안 가든지 이혼하든지 양자간에 결단되라고. 근데 이혼도 안 하셨죠? 아니요. 근데 지금 저 어제 와이프한테 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끽소리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끽소리 못 하셔야죠. 네. 예, 1승 4패니까 늘 저니까. 네. 아. 그 어려운 지역인 해운대 을인데 일당 예. 독자라고 말할 정도로 빨간당이 계속 30년 가까이 했던 예. 득점인데 잠깐 2018년도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적이 있으셨었어요. 예, 예, 요 네. 앞에 됐죠. 20대. 네. 예. 그때는 이제 박근혜 그쪽에 이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벌어졌던 일들이고 네. 그 앞에 이제 죄송하지만 고인이 된 이제 배덕강 의원이 네. 그 뭡니까 그쪽에 이제 좀 안 좋은 일로 해가지고 네. 구속되는 걸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좀 빈 공간이 네. 남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계속 지역에 네. 10년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행운들이 저한테 온 거고 또 그 뒤로 이제 저의 이제 불성실과 관점이 좀 잘못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센텀 2단지만 그린벨트 해제하면 네. 이 지역 문제가 해결된다는 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네. 굉장히 하나 말고 둘은 몰랐던 네. 그런 다시 이제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에 대한 책임 오롯이 저한테 있는 거고 제가 그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네. 누구보다 더 큰 반성을 하고 누구보다 더 큰 성찰을 하면서 네. 오늘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센텀 이주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한번 내가 완성을 시키겠다 예. 이런 의지가 있으시군요. 아, 거의 네. 완벽합니다. 뭐든지 네. 물어봐도 센텀 2단지는 제가 누구보다도 네. 왜 중요하냐면요. 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다른 애들 뭐 강서라든지 명지라든지 부산의 특정 지역에 공단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여기 가라 서울 수도권 오락하면 촌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 보면 다 촌이잖아요. 네. 그런데 해운대 가라 하면 어때요? 굉장히 그렇죠. 세련돼 보이죠. 좀 있어 보이죠. 네. 있어 보이죠. 네. 보이잖아요. 네. 네.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네. 그것이 센텀 2단지, 센텀 1단지가 네. 서울의 강남만큼 비교할 만큼 세련돼가 있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 세련됨이 센텀 2단지 있다. 네. 이 안에 58만 평 안에 네. 그 안에 핵심 그 여러 가지 기업들, 주요 기업들 들어오게 하면은. 네. 그리고 굉장히 청년들이 아 해운대에서는 근무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매력적인 살고 싶다 그렇죠 그런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해운대는 해운대 자체에 대한 이제 브랜드 파워 있죠 두 번째는 해운대에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예요 울산이 있고 포항이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보면 네. 그런데 옆에 보면 또 그 사천이라든지 네. 또 창원이 있잖아요 요쪽에 양극 양의 중학을 공업을 이끌어왔던 네. 우리 그 뭡니까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왔던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센텀 2단지에서 요걸 지원하는 그 어떤 머리 산업이라 하죠. 네, 네, 네. 그런 연구단지를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양쪽 지역에 필요한 산업들을 견인해내고 네. 인도해내고 지도해내는 산업단지를 그 R&D 연구단지, 세계적 연구단지를 네. 만들면은 네. 충분히 이 경쟁력도 있을 뿐만 아니고 타 지역들도 경쟁하지 않으면서 서로 뭐랍니까 서로 주고받고 네. 서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 네. 공부를 많이 해놓습니다. 아, 대충 옆에 서조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막 나오시는데요? 바로바로 뭐든 그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본도 없어. 아, 네. 신센텀 이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 확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신센텀 선 그 지하철도 공약을 하신 거죠? 공부를 많이 하신대요. 아, 뭐지 뭐. 네. 여기 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아,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교통 혁신 두 가지 하나는. 네. 그 해운대 갑과 해운대 갑이라는 것은 해변가 해운대와 네네. 해운대 을을 하는 관통하는 그 장산입니다. 네. 부산의 두 번째 큰 산이 네. 그쪽에 그 장산이 두 번째 큰 산이거든요. 네. 그래 그 산을 뚫는 해운대 터널. 그러니까 해운대 여기서 반송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가려고 하면 그 반송 터널 해운대 예. 터널 기억이 네. 네. 한 보통 50분 1시간 걸리는데 네. 주말에는 이걸 관통하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 하겠다. 그다음 네. 말씀하신 게 센터 2단지를 하고 나면 1200개에서 1000개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서 8만 2천 명 정도의 네? 인력들이 여기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그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네. 도시로 가야 되고 해운대 또 즐기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여기서 신센텀스를 만들자. 네. 그 지하철을 하나 더 건설하자. 네.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뭐 지하에서 그 공법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네. 소음도 안 나면서 굉장히 시기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석대에서 바로 해가지고 네. 센텀 원동적으로 왔다가 1센텀이 있거든요. 1센텀은 바로 빠지는 신센텀선과 그쪽에 그쪽에 그 뭡니까 센텀 1단지를 연결하는 네. 그 부분이 신센텀선이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 내륙 해운대의 교통의 문제 센텀이 생긴 문제 해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를 네. 그 터널과 그쪽에 밑으로 지하철로 마지막 네. 해결하겠다 네. 그런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아, 좋습니다. 좀 산뜻하죠?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 예. 이제 지금 그 저쪽 빨간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이 부산 지역에서 하고 그렇죠. 있을 때 이제 여기 뭐 제가 많은 부산 시민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아니, 뭐 선거 때는 와서, 아, 잘하겠습니다. 뭐 했는데, 되고 나면 다 이렇게 중앙 정치의 욕심을 부려갖고 거기서 다 뭔가를 해버려서 막상 되고 나니 뭐 이렇게 지역에는 신경을 안 쓰더라. 이제 그런 정서들이 좀 있어요. 뭐 후보님께서는 지금에 뭐 이렇게 막 2만 7천 시간 막 악수하고 매일매일 막 그냥 이렇게 16개월 동안 인사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이 바닥 인심을 다지고 여기 주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 되셔도 그 마음 변치 않게 아니시겠죠? 저는 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 약속할게요. 네. 저는 선수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네. 부산에서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결심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 한 분을 살더라도 네. 노무현처럼 살겠다고. 아. 그래서 노무현처럼 살고 싶어요. 멋있네요. 그래서 네. 시대 정신을 투철하겠다. 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부산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제가 차분하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시대 정신에 많이 투철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그쪽 우리 동료들이 많잖아요. 동료들이 그럼요, 그럼요. 그런 분들 잘 활용해낸다면은 부산의 현안들을 그 집중적으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쪽 국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아 능력 있구나. 네. 아 이 친구들이 지혜가 있구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구나. 네. 한번 보임을 해가지고 네. 좀 진정으로 아 21세기에서는 아 부산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한번. 마중물로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인께서 서울로 가자고 계속. 아, 계속 끊임없이. 네. 그럼 이제 한번 부인 잡아 설득해 보세요. 잠깐. 네. 여보 나 여기서 해야 돼 한번. 네. 아니야 오늘 보니까 네. 우리 와이프가 처음으로 이제 네. 정치인의 아내로서 저를 만족시키더라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아, 나 눈물 났는데. 아까 눈물은 그러면 그 여기 주민이 아니고 부인을 생각해서 혹시 눈물 흘리신 거 아니세요? 아 우리 집사람이 울더라고. 네. 우리 남편 네. 꼭 일조하게 해달라고. 아. 우리 남편. 좀 일조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네. 또 눈물이 촉촉히 잊었어요. 아,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알고 보니까는 네. 굉장히 활달하시다고 막 상남자라고 하시더니, 아유, 눈물이 많으신 분이네. 네. 그래, 형님이, 울지 마! 제가 지금 정기하는 형님, 네. 윤현주 형님인데, 네. 울지 마! 그럼,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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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산 해운대, 아까 말씀드린 바닷가 쪽은 그래도 좀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륙 쪽은 좀 이렇게 노후한. 굉장히. 예. 아, 굉장히. 정서적으로 네. 문화적으로 대지 굉장히 이제 풍부하지만 네.
거기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네.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되게 좀 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네. 하나도 없고 문화시설이 없고 특히 이제 해운대의 이제 자랑거리 뭐 네. 11가지 갈 때는 지금 제가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삼절사 하나가 네. 그 해운대 자랑거리 하나가 들었고 네. 그 외에는 거의 해운대 갑에만 네. 뭐 13가지 네. 11가지 중에는 전부 다 해운대 갑에만 다 집중되어 있기 주거 환경이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이 획기적인 이제 개선의 지점이 센터 미단지와 같이 네. 예를 들면 8만 명이 들어왔을 때 네. 네. 새로운 이제 옆에 있는 8만 명 안에 들어온 그 3단지 안에 네. 아파트를 지금 어찌 되겠어요. 아유. 그래가 센터 미단지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 사람들 네. 볼 때는 와 하려다 갈지 몰라도 네. 부산에 볼 때는 아 너무 아픈 거죠. 왜? 그렇구나. 정부와 산업 단지가 되는데 네.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왜냐 왜 그랬을까요? 머리를 써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대장들이 네. 작전을 잘못 짠 거예요. 다 외지인들이 샀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고 그 네. 엉망진창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쪽에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분들이 모아가지고 이쪽에 정부와 산업단지를 해야 했다 하면 그걸 관철시켜요. 돈이 부족하면 돈이 부족한 데는 뭔가 다른 장치를 마련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 네. 부지를 그쪽에 뭡니까? 토지를 바로 부동산 업자한테 바로 주문을 해가지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포가 대출을 일으키는데 그 이자를 못 막으니까 하루에 3억 정도 이자를 막아야 되는데 그건 못 막으니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돈을 아니 땅을 헐값에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다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시대에 만약에 정부와 산업단지가 되었더라면은 그렇죠. 서울로 말고 우리 갑니까?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으면은 진짜 어마어마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못하니까 네. 천주에 한이 되는 거죠. 다시 네. 그런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됐다. 그래서 제가 두 눈 부릅뜨고 딱 지키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센터 미단지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전체 수도권 밑으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산업을 견인해내고 지도해내고 지원해내는 이런 머리 산업들을 유치하게끔 네. 또 공통 부문을 모을 수 있는 어떤 논의하는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장. 네. 보통 나도 국회를 해봤기 때문에 네. 실무자한테 맡겨요. 야,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뺏깁니다. 네. 당서, 명지, 뭘 울산인 거 좋은 거 다 뺏겨가지고 그걸 복사기 낸 데 딱 주거든. 짜짓기. 짜짓기 네. 다 알잖아요. 딱 맞춰보세요. 저것들도 모르는 거 로봇 개사고 똑같아. 네. 그럼 내가 아이고야 이 친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전문가들 모여가 이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이 센터 미단지의 장점이 뭔가 를 고민하는 고민 단위들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없이 밑에 사람 적어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만 그걸 하고 있어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걸 하고 있다 하면 또 뭐 말 그런 비슷한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든 야든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지막 남아있는 부산의 노른자의 그 정보 새로운 5세대 5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니까 이것만큼은 좀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계획을 다시 재추진하자. 그래서 개편을 차분하게 재계획을 하자는 것들이 제 1번 공약에 네. 또 들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중앙정부 수도권으로 많이 이제 과밀화 수도권 있고 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층 다 그걸로 옮겨가고 그렇죠. 네. 또 부산은 100대 기업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산이 활력도 잃어가고 그렇죠. 노인과 네. 바다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네. 네. 많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나마 그래도 이 해운대 구가 그렇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구였는데 이 박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더 이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농공행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메가시티도 지금 갑자기 이상한 네. 걸 하다가 완전히 그냥 개쪽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박 시장은 제가 잘 알아요. 왜 하냐면 대학교 은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 그러세요? 동아대학교 은사예요? 동아대학교가 민주화 운동이 네. 큰 힘을 가지고 교수 두 분을 초대했는데 네. 박영정하고 차성수 교수님인데 네. 차성수 교수님은 그래도 계속 우리 쪽의 민주화 운동에 네. 임하셔왔는데 네. 네. 박영준 시장은 네. 저쪽으로 변절했죠. 전향 비싸게 네. 전향 이렇게 하면 전향 비싸게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서 딱 봤어요. 아 저렇게 나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난 렉처를 했습니다. 아, 왜? 네. 당신은 끊임없이 양쪽을 갔지만 나는 네. 여기 있는 전체의 서민들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노무현 네.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나는 저더라도 싸우면서 그들과 같이 가겠다. 네. 그래서 박영준 시장은 항상 세련되게 겉멋은
굉장히 있고 세련된데 119대 29만 만들었어. 119대 29. 휴가뻥 때린 거예요. 겉멋만 네. 있어. 겉멋만 있는 거지. 세마 와라 하고 이제 들어가면 네. 뻥카야. 뻥카야. 들어가면 뻥카야. 네. 전부 다 뻥카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 전부 다 뻥카가 원래 전부의 뻥카에 가깝다. 네. 네 이렇게 수정할게요. 네. 수정하신답니다. 네. 수정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네. 네. 저기 뭐 본인 딸 저기 홍대 입학했다고 뭐 저 뻥치다가 저희한테 또 구속, 박형준 네. 시장과 저희 열린공감TV는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저희가 박형준 시장의 땅도 찾아드리고 본인이 재산을 많이 찾아드렸어요. 본인들의 네.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땅도 다 찾아드리고 네. 따님의 학교 홍대를 분명히 안 입학을 했는데 그걸 또 주장을 한 것도 저희가 다 찾아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면서 고소를 하셨거든요. 소송도 3개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끝말 치기를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 승소했어요. 저희가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네. 네. 아니, 내가 그때 네. 내용을 잘 아는데요. 너무 네. 고마워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했는데 시기가 안 좋아요. 그러나 그거 다시 재평가 받을 때 올 거예요. 네. 절대 진리라든지 바른 것들은 그 순간에 네. 평가를 못 받더라도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틀림없이 역사는 꼭 제대로 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노고에 대해서는 네. 역사가 다시 한번 더 네. 평가를 해주려 네. 확신을 네. 합니다. 후보님도 역사가 다시 평가를 더 제대로 네. 할 날이 사모님께서도 네. 제가 이제 지방을 다녀보면은 중앙보다 더 심각한 게 중앙에 있는 행정 혹은 뭐 사법부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되게 꼭꼭 뭉쳐가지고 네. 더 뭐라고 할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너서클을 형성하는 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보수 정치라고 하잖아요. 검사 보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검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이 현재 대통령의 이 실정 관련해서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이 기회에 제대로 한번 혼좀 내주시겠습니까? 잘 봐야 돼요. 이 팬트 네. 모션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본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안 돼요. 윤석열 바치는 토대를 봐야 돼요. 아. 7일 잔재에서부터 어떻게 유신호 넘어오고 박정희 넘어오고 전두환 넘어오면서도 이 대장들은 덜 바뀌었는데 토대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친미 사대주의의 쭉 오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그 사실은 20대에 우리가 보수들이 집중이 됐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기득권을 놓치지 않는 거죠. 네. 그것들이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사생활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념을 이용하고. 그렇지. 네. 그런 시대의 사생활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는 오팔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이 된 예의가 없는 거죠. 사과를 하지 않고 네. 끊임없이 뭐 악정을 되풀이하면서도 네. 국민을 생각, 주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가져 노는 졸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상징적인 해운대 갑에 보면 주진우라든 뭐 그런 친구들, 그렇죠. 네, 네. 뭐, 네. 김건희 라인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김건희 라인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언제든지 네. 할 수 있다 하고 낙하산을 꼽아도 될 거다 하기는. 그런 뿐만 네. 아니고 뭐 그때 요번에 뭐 도열한 사건도 있잖아요. 뭐 네. 무슨 그 해집입니까? 일광했집. 네. 일광했집 도열 사건 한번 보십시오. 네. 그 조폭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폭이죠. 네. 그 다 그 문화가 그런 문화네요. 네. 그쪽 대장이 하면 무조건 고개 딱 숙이고 네. 숙인 만큼 딱 그 뭡니까 자본을 나눠주면서 그런 네. 딱 서열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항폐화된 우리 그 민중들을 가지고 그렇게 난도질 해버리는 그런 문화들을 계속 이어가는 그 상징적인 대상이 윤석열이고 그 하나가 그런 이제 요번에 보면 어쨌든 간에 자기 사람을 확실히 이제 심는 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 검사 문화 그렇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다른 건 몰라도 언제든지 저놈을 잡아야겠다 결심하면은 한 놈만 패면 언제 논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속 피해도 입으셨었죠? 아이고. 제가 네. 말할 기회가 꼭 있어야 될 건데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 할 때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원내 부대표 하면서 네.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네. 윤석열 이 친구가 보니까 사우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태생 자체가 변신과 변수의 기재고 네. 자기 위주로 애가 대장을 항상 가르치오더라고. 아, 요번에도 가르치오겠다 했는데 네. 결국 우리 착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딱 변절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언제든지 국민도 변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검찰에 그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 하면서 제가 그 기소가 됐는데 기소 유예 상태입니다. 사실. 네. 네.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제가 막 제일 땀 뻘뻘 흘리면서 윤석열을 우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근데 우리 민주당 내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전부 투사가 다 돼가는데 그 당시에 내가 현 사원이 됩니다. 야수로민 사람이 없었죠. 아, 내가 네. 또 안 뻘뻘하고 있는데 협조가 네. 야 대충 해다 저쪽에 10명 잡아가면 네 다섯 명 중에 네 한 명 들어가면 네 제일 열심히 사원해. 사기를 줘야 될 사람이 네. 열심히 사고 있는 내 보고 야 자중해라 계속 그래요? 어떻게 자중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내가 아 민주당 참 야성을 잃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했다는데 네. 이 친구는 나를 딱 고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돈 한 푼 안 했는데 나를 딱 꼼짝 못하게 3년간을 꼼짝 네. 못했는데 네. 예를 들면 조국이라든지 그 송영길이라든지 다 그런 비슷한 요건이 아닌데 그렇죠. 잡아가지고 들어가보니까 그렇죠. 딴 걸 잡았잖아요. 네. 저도 요거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제 걸 딱 잡더라고. 네. 그건 다 틀었는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네. 아, 정치자금도 별 것도, 네. 것도 없고 네. 깨끗합니다. 다 무혐의 네. 났죠. 왜냐하면 이 친구 봤을 때 윤준을 잡아놔야 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딱 그렇죠. 그 친구의 목을 딱 터질 것 같아요. 네. 아, 봤을 때. 공복이라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국회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네. 그 목을 딱 할 것 같은 게 미리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네. 거기 전에 잡자. 네. 네. 근데 잡혔는데 내가 안 잡혔어요. 네. 왜? 먹은 게 없거든. 없거든. 아, 없대. 먹은 게 없거든. 먹은 게 없대. 왜 국회의원들 쫄이냐 알아요? 국회의원들 쫄일 필요 없는데 왜 쫄는 줄 알아요? 먹거든.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다 죄송합니다. 묻지 않은데 네. 자기 검열이 너무 심각해요. 네. 분노를 할 줄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에 대한 분노를 했는데 네. 너무 세련된 정치를 해요. 그런 그 국민의힘에 해야 되고 네. 우리는 민중에 기반해가지고 갈 길이 뭔데 네.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 검열을 합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데 네. 이것만 보면 쫄릴 게 뭐가 있어? 네. 여자 문제 이건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왜 자기 검열을 해요? 네. 역사에 봉부하려면 깨끗하게 하면서 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사모님 말 잘 듣고 또 네. 사모님 이야기하면 너무 약해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 눈물이 자동으로 고입니다. 우리 후보님은 아니요. 네. 우리 집사님 너무 고생을 했어요. 사실은 네. 정치를 제가 안 하려고 그렇게 버텼어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지 말 했는데 할 수밖에 없는 부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저는 동아대학교 합창회 잘 했기 때문에 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그 6월 항쟁을 이끌었거든요. 네. 대학교 3학년 때. 노무현 대통령 성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맹세합니다. 내가 단속으로 이사간 이유도 당선되자마자 만약에 딱 당선 첫날 딱 됐는데 내가 맹세를 했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까? 가장 그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풍부한 정서를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이 어딜까? 그분들로 네. 같이 힘듦을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 그렇죠.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힘든 지역에 그러나 굉장히 그 우리 행복한 단송 주민들과 같이 할 것 같아. 네. 단송으로 이사 바꿔 놨습니다. 네. 단송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한테 관찰하는 흐름들은 어쨌든 이런 마음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동료 의원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어. 요번에 같이 들어간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큰 업적을 세웠지만 실수했던 얌전한 정치 하지 말고요. 예. 얌전한 정치는 위대하신 문재인 대통령에서 네. 이 정도 것도 했어요. 네. 얌전해야 안 됩니다. 저도 한번 보시죠. 배신 한번 봐보시죠.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누가 뽑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보장해 준다 해가지고 사단을 네. 놨잖아요. 맞아요. 인기 보장 왜 줍니까? 그때 네. 진짜 잘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잘랐었는데요. 못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 완전히 말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통통통. 경제적으로 통통통 네. 다 말아먹었잖아요. 네. 말아드셨지. 네. 그래서 이제 네. 저는 맹세를 합니다. 기필코. 네. 아, 요번에 들어가면은 기필코, 윤석열 대통령 이하 3년이 너무 길다. 3년 길다. 끝내자. 네. 숨은 보석 같은데요? 진짜. 원래 보석이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굉장히 많은 후보자들을 만나뵀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야스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부산의 대부분의 네. 후보들 내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세긴 센데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예, 사람 세긴 센데 네. 후보님이 일단은 제일 세네요.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제일 세 보이네요. 저는 4년 동안에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네. 나에게 만약에 단 한 번에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네.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역사에 복무했다 주민에 복무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늘로 생각했다고 네. 내가 정말 자존심 강한 사람인데 우리 현주 형님 이거 고쳐라 하면 올라오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거기 딱 쏘입니다. 왜? 네. 내가 그래 맹세했거든요. 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옳은 이야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라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네. 내라는 게 없어지고 전체 공동으로 모아지면 그걸 날 복무하고 나를 도구로 써가지고 역사가 제대로 갈 수 있고 주민이 조금 더 행복한 시대로 갈 수 있다면 그 도구로 난 해야겠다. 난 이것만
왜? 깜빡이 안 가면 말고 대표 아닙니까 지금? 네. 형님 내 잡을 했는데 내가 안 잡혔는데. 네. 이제 제대로 한번 기회가 돼가지고 역사에 그다음에 주민이 시민이 바랄 일이 내를 도구로 해라 하면 밤잠을 줄여서라도 현안을 해결해야죠.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려고 합니다. 거기 사원이라면 사올 거고 네가 좀 말 많다 말하지 마라 말 안 할 거고 어떻든 간에 그때 공통부모가 시키는 대로 가자 앞장서가. 그러나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이 3년 길다 중간에 절단 내자 이겁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 아, 예, 기간이죠. 예, 예, 예. 우리 열린광TV 시청자분들이 약 80만 정도 되는데요. 어, 맞네요. 이분들의 친이처 예. 뭐 지인 친구 하다못해 뭐 과거에 같이 살았던 사람 다 부산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나 준준호를 뽑아준다면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 윤석열 정부와 포부를 한번 밝히시고 본인의 공약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 윤준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윤준호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네. 시대 정신에 우리가 누구와 같이 살아왔던가 하랬던 우리 금수강사 있잖아요. 자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산다면 우리 그만 있지 그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들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던 뭐라도 합시다. 그 집중이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확 올려가지고 그들이 아 이제 마지막 절차를 역사의 대안길로 완전히 몰아내는 그 일에 제가 제일 앞장설 거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재송 반여 방송 주민 여러분 꼭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국에 있는 해운대 재송 반여 방송 한 분을 아는 분이 있다면 싸울 줄 아는 사람 윤석열의 3년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윤준호를 꼭 국회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목을 터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오, 박수.